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에 이거 뭐 무혐의 종결 사건이다,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검찰청사 앞에서도 비슷한 발언할까요? 자, 그런데 당이 개인적 의혹에 대해서 분리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뭐라고 밝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석 문제는 이미 제가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당과 분리 문제는 이게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당당하게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서도 당과 분리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는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지도부는 이재명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도 들립니다. 여야가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네. 전재수 의원께서 보시기엔 지금 성남FC 의혹으로 검찰을 추석하게 됐는데 이게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공격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사범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그러니까 승자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과 새로운 뭐 이게 그 고소고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법정에서 공판 검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일부터 시작을 해서 공소장에 붙어 있는 범죄 일람표, 예. 또 공판 검사의 입을 통해서 직접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는데, 반면에 대선에서 진 쪽에 대해서는 전 정부와 후보로 나섰던 사람에 대해서 무려 이 특수수사 역량이 전부 직결이 돼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검찰의 수사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그 수사 총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전반적으로 야당의 이 수사가 몰려 있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명백한 것 같고 수사 총량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다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고소고발 또는 대통령 부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무혐의, 예.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정한 수사권 행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건 당에 대한 공격으로 판단할 여지가 좀 있다. 전 정부와 예. 대선 후보로 뛰었던 사람, 예. 야당에 대한 검찰권의 행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제 검찰 소환 때 당 지도부가 같이 가게 되는군요. 자, 그럼 여당의 김연아 의원께서는 보시기엔 우리 고사성어 중에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제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개인의 문제냐 당의 문제냐고 물어볼 때마다 답변하시는 기승전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명문 건답이라고 그러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물으면 김건이라고 답을 한다. 아니 왜 말끝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개인의 문제냐 당의 문제냐, 즉 개인이 저지른 범죄냐 의혹이냐 아니면 당이 이걸 알고 있었거나 협조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갖고 조금 공유하신 공범이냐라고 문드르면 예 아니오라고 답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만 딴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내일 출두하실 때 지자체 관련 단체장들이 간다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드는데, 처음엔 정말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 의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러시면
그때 성남 FC 후원금 받고 인허가 내줄 때 다 알고 계시면서 공모한 건지 눈 감아준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후원금 말고도 다른 돈들을 다 어떻게 다른 형태로 제3자 뇌물죄로 받으신 게 아닌지라고 의심이 될 만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인지 아닌지 거기에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 개인 리스크는 개인이 대응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당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당이 함께 대응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과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당의 원로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본인이 해결해야죠. 야당 탄압이다 하지만 그게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방어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국 돌면서 자신의 무고함, 무죄 이런 것들을 당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삐뚤어진, 일그러진 당대표직의 수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김수현 교수님, 순전히 개인 문제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얘기하는 것도 자중해라. 마지막에 가장 센 걸 날렸는데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당대표로서의 모습이다. 라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매우 비판하고 있어요. 당 대표라는 거는 당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당이 혹시라도 위험하거나 당이 공격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사람이 당 대표고 그러라고 대표를 두는 건데 지금 형국은 이재명이라는 개인 비리를 막기 위해서 민주당을 동원하는 형국이잖아요. 사실 뭐 민생 투어, 경청 투어라고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첫 번째로 자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청하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 얘기를 남들이 들어라라는 경청 투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가면서 또 들으시기도 하겠죠. 두 번째로 맞아요. 경청하겠죠. 그런데 그건 전혀 보도가 안 돼요. 민생 행보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된다는 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만큼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말이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비리를 계속 방어하는 데 민주당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출두할 때도 지도부가 다 나간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다선 의원들이 볼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만들어온 이 정당이고 이 전통과 민주주의 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잘 싸운 민주당이 이재명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방탄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하는 게 가슴 아픈 건 당연한 다선 의원의 좀 쓴소리이고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재명 대표 뭐 당에 대한 뭐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분리해야죠. 분리하고 예. 총선도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서 민주당이 아예 나락으로 빠지는 꼴을 이렇게 두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쓴소리들을 좀 경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선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한 것이다 라는 김수영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이상민 의원의 쓴소리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걸까요?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실시간 방송에 깜짝 등장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실시간 방송에 깜짝 등장을 해서 댓글에 이렇게 다셨군요. 내부 총질은 이적 행위, 총구는 밖으로 향해야지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깜짝! 댓글 등장인데 해병대 출신의 전재수 의원이 우리 군대에서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던 게 총구는 밖으로 그래서 누가 불러도 이렇게 돌아보면 얼차를 받았잖아요. 일부러 옆에서 꼭 이야 교관들이 김지 예 부르면 야, 총구는 밖으로 이렇게 얼차려 총구는 밖으로. 이상민 의원의 이 발언은 내부 총질 이적행입니까? 아닙니까? 글쎄 이상민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당대표와 관련된 발언은 이제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발언에 대해서 내부 총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계속 그래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이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은 당의 사람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제 힘들고 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가장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뭐 이게 뭐 인지상정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